2019년 보디빌딩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보디빌더의 이름은 패트릭 무어입니다. 175cm의 키에 100kg이 조금 넘는 패트릭 무어는 기존에 있던 탑레벨의 바디빌더들보다는 사이즈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패트릭 무어의 모습이 1990년대 초반에 로니 콜먼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팔과 다리를 과하지 않게 근육으로 채웠고 짧은 허리지만 둔탁해 보이지 않으며 허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2019년 전까지는 이렇다 할 기록이 없던 이 남자는 2019년도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 코치로도 잘 알려진 크리스 아세토와 패트릭 무어는 본인 커리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영상은 패트릭 무어의 미스터 올림피아 당시의 모습입니다. 본인의 체형 대비 더 많은 근육을 채워넣는 미스터 올림피아 선수들과는 달리 패트릭 무어는 175cm의 키에 넓은 프레임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과하지 않는 근육으로 채워넣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을 타고났습니다. 데뷔 전이었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패트릭 무어가 받은 순위는 10위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강자였던 피리스와 숀 로든이 출전하지 않았던 미스터 올림피아지만 후안 모렐, 존 델라로사 등이 출전했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패트릭 무어가 미스터 올림피아 10위를 기록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패트릭 무어이지만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레벨과 얇은 허리, 기존에 있던 세드릭 맥밀란 같은 강자들과 나란히 하였을 때도 다이어트 레벨에서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패트릭 무어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근육의 사이즈입니다. 175cm 정도가 되는 키이지만 패트릭 무어의 팔과 다리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긴 팔과 다리를 근육으로 채워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020년 패트릭 무어는 보디빌딩 팬들에게 거대한 소식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다음으로 권위있고 거대한 대회인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즉 3월에 열리는 이 대회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빅 라미,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 어쩌면 숀 로든과 플렉스 루이스까지 출전할지도 모르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출전할 패트릭 무어는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본인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쉐입만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와중에 패트릭 무어의 등장은 사막에 핀 한 송이 꽃과도 다름없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비슷한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왔을 때 패트릭 무어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에드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